아이라인입니다. 오늘은 풍경 화분에다가 달기를 심어볼까 합니다. 사진으로 어떤 분이 빈 화분에다가 달기를 심으셨는데 꽃처럼 너무 이뻐서 인터넷으로 찾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낸 아이가 바로 스키네리입니다. 제가 지금 구입한 스키네리는 물이 들지 않아서 아마 내년 이맘때에는 이게 물들 거라고 믿고 심어보려고 합니다.
매화나는 이렇게 꺾어진 가지를 다시 상토 위에 얹어놓기만 해도 뿌리가 다시 나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 다육이 심을 때 위치는 어느 정도 처음에 정하기는 하는데 심어가면서 그 바란스를 보아가며 위치를 다시 위치를 정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 아이는 꺾어진 노게릿이라는 아이인데 같이 심어주려고 합니다. 라디칸스는 그 꽃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생명력도 대단하고 번식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잎을 툭툭 얹어 놓기만 해도 다시 주화가 생깁니다. 스키네리 미니베리 키가 좀 크다 보니까 고정시켜서 안정시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심고 나서 조금만 움직여도 애가 뽑혀서 다시 심어야 되고 기울어지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라디칸스를 양 사이드에 하나씩 심어주겠습니다. 희성미인입니다. 세담 종류인데 저는 이 세담 종류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